아, 햄버거 구수하다. 사장님, 요 번에 기름 칠한 건 뭐예요? 뭘 이렇게 하고? 마가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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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렇게 고소하구나. 아유, 옛날 버거의 기본.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수제 버거의 맛은 이 맛이 아니야. 아니지. 네. 아니지. 저는 이런 패티가 이렇게 맛있어 본 적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근데 이게 되게 맛있네요. 이런 햄버거. 니네 거보다 낫지?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요즘 왜냐면 수제버거집들은 거의 다 미국 스타일로 뭔가 그리시하게 그쪽으로만 가지. 네, 그쪽으로만 가는데 이건 되게 네가 좋아. 대표적이잖아. 누룽지시. 햄버거집에서 떡볶이. 햄버거집에 깍두기 나오는 거 봤어? 아, 처음 봤어. 이거 특허 내셔야 돼. 누룽지 쉐이크. 이거 특허 내셔야 돼. 사모님 아이디어. 누구 아이디어? 이거 너무 괜찮은데? 누룽지 쉐이크. 한국에서 요즘에 되게 인기 있는 스택버거라고 있는데 거기는 햄버거랑 밀크쉐이크를 같이 먹는 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지 시그니처거든요. 아 그래요. 여기는 요 밀크버거에 누룽지 쉐이크를 먹어라.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하면 누룽지 쉐이크. 그것도 아이디어 너무 간만에.